안녕하세요, 타이거톰입니다. 오늘은 우리 엄마가 간장 마탕을 만들어서 저기 장기 테이블을 올려놔가지고 같이 장기를 해볼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는 타이거토이입니다. 우리는 타이거토이입니다. 그러면 엄마는 시우가 감자 마탕을 먹고 싶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뿅 뿅. 일단 감자를 준비했어요. 감자를 깎아서 마탕을 하기 위해서 썰어서 그 다음에 일단 에어프라이어에 좀 돌려보도록 할게요. 감자 칼을 이용해서 일단 감자의 껍질을 다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껍질을 다 벗겨주었고요. 이제 먹기 좋게 한 입 크기로 썰어볼게요. 한 입 크기로 감자를 썰어주었고요. 마탕을 만들 때 우선 기름에 튀긴 다음에 뭐 설탕이나 메이플 시럽 같은 걸로 버무려주면 되는데요. 기름에 튀기는 대신 그 에어프라이어에 먼저 돌릴 거예요. 자, 옆에 볼에 일단 감자를 넣고요. 튀기지 않으니까 대신 여기에 기름을 좀 뿌려서 표면에 기름이 좀 묻게 할 거예요. 소금 간도 살짝 할게요. 썰어둔 감자에 오일을 뿌리고 소금 간을 살짝 해주었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원래는 튀겨주면 되는데 저는 이걸 에어프라이어에 먼저 한번 돌릴 거예요. 자,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일단 돌려줄게요. 한 7-8분 정도 지금 구워진 것 같아요. 한번 뒤집어 주기 위해서 열어볼게요. 네. 위에는 벌써 노릇노릇 익기 시작했어요. 근데 감자가 정말 참 안 익잖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익혀야 되는 게 감자인 것 같아요. 한번 뒤집어 줄게요. 자, 뒤집어 줬고요. 이제 다시 넣어볼게요.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주 노릇노릇하게 익었습니다. 속까지 익었나 한번 젓가락으로 찔러볼게요. 이 작은 것들은 거의 다 되었고 큰 거는 소개가 아직 살짝 덜 된 것 같은데 이게 레스팅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속까지 다 익을 것 같아요. 메이플 시럽으로 감자를 코팅해 볼게요. 네, 자체 열로 속까지 익을 수 있게 한 3-4분 정도 휴식 기간을 두고 그 후에 메이플 시럽으로 표면을 코팅해 보겠습니다. 색깔이 아주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감자는 그 트레이더조에서 구입한 이 감자를 사용하였고요. 메이플 시럽 또한 트레이더조에서 구입한 이 오가닉 메이플 시럽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살짝 뿌려주시고요. 표면에 코팅된 메이플 시럽이 마탕 느낌처럼 조금 꾸덕하게 되려면 팬에 한번 살짝 볶아주는 방법도 있고 저는 이번에는 그 팬을 또 세척하기가 싫어서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살짝 한 번만 더 돌려볼게요. 이게 설탕류는 금방 타기 때문에 타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다 된 것 같아요. 열어볼게요. 자, 와, 윤기 있고 맛있어 보이는 마탕이, 감자 마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예쁜 그릇에 담아서 우리 시우 간식으로 줄게요. 감자 마탕을 먹으면서 시우랑 장기 한판을 할 거예요. 친구가 한국에서 장기판이랑 장기돌을 보내줘서 그 방학 동안에 시우가 장기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장기 두는 걸 또 좋아해서 같이 두고 있습니다. 오목도 한동안 잘 뒀었는데 오목은 우리 시우가 너무 잘해가지고 이제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잘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장기는 제가 조금 더 잘하는데, 시우가 순발력이 좋고 머리가 좋아서인지 금방 습득하고 제 실력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맛있는 감자 마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시우야, 다 됐어. 이거 먹으면서 장기 두자. 자, 시우가 내려오고 있어요. 시 안녕. 안녕. 자, 여기서 먹으면서 한다는 거죠? 응. 여기가 우리 장기 전용 테이블이에요. 그쵸? 여기 앉아서 항상 장기를 두곤 했어요. 자, 엄마는 시우가 먹을 감자마탕이랑 망고 주스를 준비했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표면에 그 시럽이 코팅이 돼 있어서 뜨거울 수가 있어. 맛이 어때요? 뜨거울까 봐 걱정돼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엄마도 어떤 맛인지 궁금하다. 먹어봐야 하나. 이거 다 먹으면 하나. 엄마도 하나 먹어볼까요? 고마워. 이거 좀잘 익어 보이는 걸로 하나 먹을게요. 조그만 거. 같아요. 나무 통에다가 넣는데 자꾸 부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 그렇죠? 근데 동생이니까 우리가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그쵸? 그럼 먹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고민에 빠진 윤시우 선수. 말없이 감자마탕을 집어듭니다. 먹으려고. 시우 차례지? 엄마가 만든 감자마탕이 정말 맛있나 봐요. 정말 잘 먹고 있어요. 그렇다면 음료수를 한번 먹고. 보호를 해야지, 어떡해. 아니겠어? 너도 뭘 해야지 어쩌겠어. 시우야, 이제 감자마탕이 딱 하나 남았어. 알아. 정말 맛있게 잘 먹었네요. 이렇게 잘 먹어서 키가 쑥쑥 크는구나. 찬우가 내려오고 있어. 혼자 저기 2층 장난감 방에서 놀고 자, 왔나 봐. 다 했습니다. 저렇게 계단 올라가시고. 형아 사랑해요. 형아가 너무 이뻐해줘서 형아를 좋아해요. 자, 그리고 차로. 자, 여기서는. 안녕. 잠깐. 잠깐만. 왜? 바이바이.